네, 키움 모닝노트 서서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올해도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,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. 올해는 소처럼 묵묵히 일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늘 소처럼 하시는 분인데. 작년에는 쥐처럼 했잖아요. 그래요? 쥐띠셨으니까. 올해는 소해니까. 올해는 소띠처럼. 예. 작년에 뭐 다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죠? 뉴욕장도 다 호점을 높이는 흐름이 있었고 마이크로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 다 마지막 장에도 굉장히 좋았더라고요. 그렇죠.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야기 좀 큰 그림에서 해볼까요? 일단은 미국 증시 이틀 동안 30하고 31일 이틀 동안 보면 매물이 계속 나왔습니다. 상승 출발한 이후에 줄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장 마감 그러니까 연말 마지막 앞두고 한 2시간 만에 다 복구를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건 결국은 연말 효과,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는 점이 특징이고요. 보면 마지막 날 보면 이렇게 움직였습니다.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랐고요. 애플, 아마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2, 3일 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.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는데 마이크론도 튀었잖아요. 이것뿐만 아니라 그 이 웨스턴 디지털 12%나 폭등을 했습니다. 이 두 종목이 왜 뛰었냐면 일부 이제 인도 쪽에 있는 언론사를 인용을 해서 블룸버그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 올해 국내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뭐 일부 뭐 캐펙스 투자를 뭐 안 할 거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공급이 줄어들면서 디렉 가격이 올라갔나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좀 튀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반도체 장비 업종들 램리서치나 이런 쪽은 밀렸죠. 이런 차별화가 좀 이어졌었다라고 보죠.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뭐 자그마한 이슈 하나에도 시장 개별 종목들이 변화를 하는 그런 장세가 연말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좀 이건 좀 연말이니까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연말 효과 빼놓고는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올해 가장 핫했던 준비디오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쪽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뭐 지금 이제 새해 첫 주에 주요 이슈라든지 하나씩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1월 1일 날 우리나라 수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. 12% 넘게 이제 강세를 좀 보였고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반도체가 30% 정도 증가를 했고 뭐 다른 것들도 다들 좋았었습니다. 그러면서 두 자릿수 증가를 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증가세를 좀 보였고요. 이렇게 돼버리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들이 매주 있습니다.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OPEC 플러스 정례회담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정례회담에서 그거 나왔잖아요. 그 매달 이제 50만 배럴씩 하루 평균 증산, 이제 감산을 줄이겠다. 그러게 되면 공급이 증가를 하는 그리고 국제유가의 약세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그 이슈 말고 이제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것들은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내일 저녁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하는 목요일 날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.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는 있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발표했던 가이던스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올 한 해 주식시장 그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그 코멘트들이 할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향후 올 한 해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발표해야 하냐에 따라서 일단은
그 이후에 반도체 업체들의 이제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. 예, 그게 이제 이번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. 내일이죠. 내일 조지아주 네. 상원 선거.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 민주당이 승리하는 걸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여론조사가 이제 역전을 시켰고요. 네. 이건 이제 당선 가능성. 지금 현재 워럭 후보라든지 뭐 이런 쪽은 6대 4 정도로 완전히 완전한 역전을 했고요. 이 오스포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주말에 나오면서 넘어섰고 그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이 50%가 넘어섰습니다. 주말이 넘어가면서. 블루웨이브가.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블루웨이브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대형 기술주들 큰일 났네.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. 네. 근데 지난주죠. 연말에 가장 시장의 화두는 뭐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 지급. 네, 네.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조지아주 그 공화당 의원 둘, 그 다음에 그 메인주 콜린스 그 공화당 상원 의원 이 세 명만 그 세 명 이외에도 더 있었는데 네. 이 세 명 정도가 이미 2000달러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발표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건 뭐냐면 뭐 공화당이 이번에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뭐 전반적으로 장악을 해서 상원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상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2000달러 지급에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겁니다. 왜냐면 그 세 명만 찬성을 해도 49대 51로 네. 그 상원도 통과가 되거든요. 하원도 통과, 상원도 통과. 트럼프가 20일 전까지는 트럼프가 사인하는 건데 트럼프 자기가 얘기한 거니까 네네. 트럼프도 사인. 그러면 2000달러 지급하는 부분들 약 재무부 추산으로 4,460억 불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 추가 부양책이 한 9천억 달러였으니까 그거 한 반절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이제 그 조지아주 선거 이후에 발생한 일들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블루웨이브가 됐을 경우 단기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어차피 시장의 화두는 지금 현재 추가 부양책 더 돈을 더 풀어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돈을 더 풀어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그래야 내가 빨리 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. 지금의 그 주식시장은 뭐 새로운 패러다임 뭐 다 필요 없고 돈의 힘이거든요. 근데 돈의 힘이 계속 이어지려면 돈이 계속 유입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모든 화두가 다 그쪽에 가 있는 상황에서 블루웨이브가 되면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돈을 더 푸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입니다.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올해 말 정도 되면 성장을 주도했던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분배로 바뀌면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최저임금 상향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. 그 부분은 장기적인 문제이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다. 그 다음에 공화당이 한석이라도 승리를 했을 경우 뭐 자극을 하게 되잖아요. 네. 뭐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어요. 대신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없죠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뭐 2000불과 관련된 내용들이 더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일단은 뭐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가 있죠. 왜냐면은 뭐 재정적자라든지 향후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계속 정치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런 상황이고. 그 다음에 그 다음 주,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 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부터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네. 커질 겁니다. 이번에는 좀 비대면으로 하겠죠. 예, 다 비대면. 거기다가 또 다음 주 그때 월요일부터 또 나오는 게 CES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이제 오라클이랑 뭐 합쳐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 엔비디아하고 오라클이랑 합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. 하면서 그때부터 상승을 했던 게 2010몇 년도인가 그랬었거든요. 이제 그러한 특별한 M&A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되면서 IT 뭐 개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화도 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는. 그 다음에 이번 주는 또 한반도에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북한의 8차 당대회. 여기에서는 지난번 7차 당대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5개년 계획. 원래 이제 전략
그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계획이라고 그 문구를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북한의 이제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그 미시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돼서 일단 남북 문제, 북미 관계가 어떻게 좀 온건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주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, 다다음 주에 1월 20일 날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첫날 이제 파리 기후 협약 가입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이슈,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린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그 다다음 주에 시장에 화두가 될 가능성이 좀 높죠.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주요 이벤트들이 질비한 가운데 지수보다는 이렇게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. 네. 물론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. 그렇죠. 이번 주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이번 주 후반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발표. 반도체 수출이 잘 됐으니까 뭐 실적이 나쁘게 나오진 않겠죠. 다만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얼마나 지금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다뤘냐.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절적으로 좀 부진하면서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10조 미만 9조 그래요. 좀 넘는 정도로 컨센서스 하회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결과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어닝 시즌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실적 발표가 이거를 합당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. 자, 아무튼 뭐 종목적으로 가더라도 이제 실적이 딱 그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이제 미루어 보면은 뭐 크게 카테고리를 정해 본다면 좀 그 한번 나눠봐 주시죠. 일단 반도체 괜찮을 것 같고. 그러게요. 뭐가 좋을까요? 아, 뭐 종목 딱 얘기 안 해도 카테고리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. 뭐 자동차도 좋고 LG 뭐야. 화학주도 괜찮고 2차전지. 2차전지도 괜찮고 뭐 철강도 괜찮고 이게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는 쪽을 보면 다 그런 쪽들이에요.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있죠. 그 종목들이 이미 다 그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면서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이제 과연 합당하냐 마냐.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. 부합하느냐 마느냐.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번 주, 다음 주 해서 뭐 여러 가지 바이오나 IT 이쪽으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. 네, 질비한 네. 상황이라서 그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뉴스가 더 중요하게 생겼네요. 뉴스가.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서상현 팀장님 모시고 함께했고요. 이번 주 올해 첫 번째 거래일 아침 간단한 이야기 들어봤어요. 조금 더 자세한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또 계속. 모시고 네, 네.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. 소처럼 불에 먹어야죠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.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.